재료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돌 김치 말이인 만큼 당연히 차돌박이 필요하고요. 물에 씻은 신김치 두 장, 대파 한 줄기, 그리고 각종 나물, 뭐 취나물, 숙주나물 다 좋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과 전분가루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 재료는 뭐 굴소스, 올리고당, 물, 참기름 모두 한 큰술씩 필요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물이 들어가는 게 특이한데요. 네. 지금 우리가 봄나물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런 봄나물들 선택해서 넣어도 괜찮겠는데요? 아, 그렇죠. 봄나물도 좋고. 오늘 저는 숙주하고 취나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런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 이렇게 무쳐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 도라지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런 나물들 남아 계시다면 네. 오늘 버리지 마시고 김치와 함께 차돌에 말아주세요. 콩나물 같은 경우는 식감이 아삭아삭하니까 네, 먹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맞아요. 네. 이 예인 씨가 제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줄 아는 여자예요. 요리 네. 못합니다. 아마도 요리는 이재용 MC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아, 그러지 말고 두 번째 요리는 예인 씨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보시죠.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 장갑 준비했어요. 제가 네. 안 그래도. 자, 일 좀 시키려고, 네. 아, 이게 말이니까 손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또 위생상 말아야 되고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차돌은 자. 우리가 알지만 기름지니까 네. 그 기름진 맛이 김치하고 어우러졌을 때 어떤 맛이 날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아, 이 굉장히 개운하고요. 이 차돌의 약간 느끼한 맛을 김치가 잡아줘요. 네. 네, 처음에 김치 같은 경우에는 잘게 다지셔도 되고요. 네. 길게 채 써셔도 됩니다. 이것도 김치 씻은 김치예요. 네. 처치 골라야 돼. 약간 많이 신 김치를 물에 씻은 이후에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네, 돼요. 이렇게 채 썰어주시거나 다져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썰어주셨다면요. 이런 볼에, 조그마한 볼에 담고요. 네. 양념을 살짝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양념 재료는요. 굴소스 약간. 아, 굴소스. 굴소스 네. 꼭 필요하죠. 네. 굴소스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이 다 들어가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 고소한 맛이 확 살아서 네. 좋아요. 네. 아까 김치찌개에도 들어갔죠. 네. 그리고 올리고당. 아, 약간 달달한 네. 맛도 내주잖아요. 달달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맛술 또는 소주 살짝 넣어주세요. 맛술이나 네. 소주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예인 씨 집에 소주 많으시죠? 아, 뭐 항상 가득가득 채워져 있죠. 네. 자, 그렇게 먹다 남은 소주. 네. 요리에 참 활용할 네. 때가 많아요, 사실, 소주가. 아, 그럼요. 그걸 숙녀한테 그렇게 쑥 들어와. 아니, 근데 이게 재용 MC네 집에는 남는 네. 소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어, 우리 집. 그걸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네. 살짝 버무려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심폐소생을 살짝 해주신 다음에요. 얘를 이제 이쁘게 차돌에 말아 굽기만 하면 네. 되는데요. 오늘 그 작업을 예인 씨하고 같이 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자신은 좀 없어요. 요리를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차돌을 놔주실 때는 네. 자, 지금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겹쳐서 살짝 몇 겹을. 아, 두 장을 약간 겹쳐서 네네. 놔야 하는 거죠? 이렇게 두세 장 정도를 크기에 맞게 겹쳐 놔주시면 돼요. 네. 고깃집에 가면 차돌 먹을 때 좋더라고, 금방 익어서. 그렇죠, 아, 그럼요, 배고플 그럼요. 때는 차돌 먹는 게 제일 가장 빨리 채울 수 자, 있어요. 이렇게. 저는 좀 넓은 부각이라서 까네, 네. 두 장만 깔게요, 이거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깔아주셨다면 이제 석재료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네, 순서대로 그냥 채워주시면 돼요. 김밥에 넣듯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네네. 되는 거예요. 네. 네? 나물 넣고. 취나물이죠? 취나물. 취나물을? 아, 그냥 김밥 싸듯이. 네네네. 요즘에 나물 좋잖아요? 봄나물 뭐 좋아하시는 거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럼 뭐 콩나물 그리고 더덕도 괜찮다 하셨고요. 네네네네. 생각보다 손이 야무진데요? 저는 저 이재용 MC가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예인 씨로 파트너를 정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시는데요? 저는 손은 이러면... 좀 무뎌요. 말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양념을 좀 뺐어요. 네네네. 양념을 한 김치, 그렇죠, 죽은 그렇죠. 김치를 살리기 위해서 양념을 했고요. 그 위에 또 올려줍니다. 아니, 여기 뭔가 돌돌 말아서 굽고 이러면 왠지 고급 요리 같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그... 보기만 고급 요리가 아니라 맛까지 또 고급 요리를 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기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부위에만 재료를 네. 올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색깔이? 부분은 전분가루. 전분가루. 왜냐하면 네. 저거 안 뿌리면 금방 풀어져요. 맞아요. 또.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분가루를 싹 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좀 손이 큰가
봐요. 재료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군요, 제가. 이렇게 돌돌 말아주면요. 네. 많이 먹으려고. 자. 아, 욕심이 과했네요. 네. 왜 저 월남쌈 쌀 때 보면요. 네. 네. 많이 먹으려고 싸다 보면 다 찢어져요. 맞아요. 야, 이거는 거의 뭐 두께가. 두께가 남다르죠. 네, 저기 저쪽 어디, 저기 재래시장의 김밥. 아, 그러네, 두꺼운 그러네. 김밥. 네. 네, 대왕김밥 두께네요. 오,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나왔어요. 아, 그래도 잘했어요. 그럴싸해요. 네. 너무 많은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유,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시네요, 네. 생각보다. 자, 저 이제 가나요? 아니 뭐 옆에 계셔도 되고요. 네,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저기, 네, 미리 네. 좀 싸놓은 게 있는데. 아,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네. 미리 또 이렇게 네네. 말아뒀어요. 네, 이건 좀 작게 말아두긴 했는데요. 이렇게 말아둔 거를 팬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 위에 후춧가루 좀 뿌리신 것 같네요. 네, 후춧가루 살짝 뿌렸어요. 네. 아, 네, 소금 후추가. 중요한 건데 그걸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네. 야. 제가 이런 것도 잘 보죠. 매일 눈으로. 잘 보네요, 매일 눈으로. 네. 이 소금 후추가 네. 꼭 해주셔야 맛있게 드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자 기름 좀 주세요. 네, 기름 여기 있습니다. 자,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 많이 둘러주실 필요도 없어요. 기름 살짝 네. 두르고. 아, 맞아. 여기 자체 기름이 있어요. 차돌박이.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자, 기름이 좀 달궈줘야 돼요. 확인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뭘로 확인했어요, 지금? 전분가루 살짝 뿌려서 전분가루. 이제 끓어오르는지 안 끓어오는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하얗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네. 쪽에 지금. 아니, 방금 뿌리시고 바로 전분가루 뿌리시길래 기름 넣자마자 확인하시나 싶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아, 저 소리가 나야 돼요.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이 소리가 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오늘 부글부글에 치기네. 제대로네요. 자, 이렇게 차례대로. 자. 아, 이 소리 좋아. 채소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요. 네네네네. 그렇죠? 참 이 소리가 빗소리하고 비슷해요. 아, 낭만적이세요. 맞아요. 네. 네.